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아, 예. 저는 유한대학에서 20년간 정년보장교수로 퇴직하고 그리고 3년간 명예석좌교수로 있었어요. 아, 제 이름은 서보환입니다. 네, 그러면 평소에 지하철 자주 이용하세요? 아, 지하철 자주 이용하죠. 저는 대중교통을 선호하고 웬만하면 사실 서울에는 차를 안 갖고 다니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도 오늘 이동할 때 지하철로 이동해 볼 예정인데요. 아, 그래요? 좋죠. 대만도 이게 대중교통이 진짜 잘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버스도 많고. 네, 그런데 교수님이 해외를 그동안 정말 많이 다녔잖아요. 네, 여기저기 조금 다녔죠. 그래서 외국 대중교통 되게 자주 이용해 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준이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아, 저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좀 까다롭긴 좀 까다롭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런 대중교통이나 일반 사항에 대해서 뭐 별로 놀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하철은 사실 오히려 최근에 생긴 일본, 한국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 한번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대만에서 아직 지하철 안 타봐가지고. 사실 이제 저희 지하철 다 왔거든요. 옆에 두고도 모르셨는데. 오! 이거 지하철이에요? 네, 여기가 지하철이에요. 아, 근데 이게 무슨 경기장에 체육관에 지붕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상하다. 체육관 들어가는 큰 입구 같은 느낌도 나고 이게 지하철 아닌 것 같은데? 규모가 장난 아니죠. 입구 자체가 지하철이라고는 이게 아무도 안 믿죠? 신기하다. 지하철을 왜 이렇게 넓게 만들어놨지? 들어가 보시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가까이 오니까 이게 진짜 크네요. 보통 지하철 입구가 조그만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넓지? 와, 밑은 왜 이렇게 넓어요? 아, 이게 위에서 바라보니까 엄청나게 크네요. 아, 양옆에 이렇게 식물은 같이 심어져 있어요. 근데 지하철 입구가 왜 이래 넓어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건 뭐예요, 여기? 지하철에 왜 이게 폭포까지 있어요? 우와. 자연을 느끼라고 일부러. 이렇게 좋다. 풀과 물과 이렇게. 정말 특이하다. 재밌다, 이거. 입구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그죠, 여기. 입구부터가 다르죠? 네, 입구가 완전히 달라요. 우와. 일본도 규모가 작고, 한국도 지하철 입구는 아주 작거든요? 사거리에 조그만한 입구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조경도 이렇게 보면, 저 수목이 저게 진짜 나무 맞죠? 일부러는 저거 아니죠? 네, 진짜. 저거 한번 보세요. 진짜. 에스카레이터도 4개. 우와. 좀 특이하네요, 진짜. 그리고 안에 시스템 우리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이게 지하철을 그냥 대중교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예술 작품이나 아니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힐링의 공간? 이런 데도 되게 힐링될 수 있게. 그러니까요. 보니까 서민들이 지하철을 즐기면서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구 자체가 아주 좋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서민들 삶에 다가가는 그런 시설이 많은 것 같아요. 공원도 많고 지하철 앞에 이렇게 서민들이 즐기면서 눈요기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나 폭포 있는 게 제일 무서워요. 진짜 특이하네요. 근데 이런 발상을 한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감은기에 센서가 좋네요. 넓다. 한국은 이렇게 넓으면 옆에 전부 가게를 붙여놓는데 여긴 그렇지 않게 탁 트이게 해놔서 일단 들어가는 입구가 기분이 좋은 지하철 디자인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저는 외국에 여행 다니면 좀 시끄러운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의외로 대만은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 조용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바닥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를 줄 서는 사람이 옆으로 비껴서서 줄을 서게 그 줄이 아닌가요? 맞아. 이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일자로 쫙 서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줄 하나 치는 거거든요.
딴 것들이야 뭐 충고라든지 이런 시설이나 차량과 차량 사이 문 같은 거는 바꾸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 기다릴 때 양옆에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한국도 그냥 바로 시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테이프만 붙이면 되니까 네. 돈 들이지 않고 바로 그냥 페인트 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또 혁신이잖아요 사실 작은 혁신 그러니까 질서 자체가 생활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거 좀 놀란 거예요. 이 지하철에 놀랐다기보다 대만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다. 야, 이것도 참 잘 만들었다. 아, 이게 진짜 특이하다. 오, 여기 너무 조용해요. 좀 말도 크게 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전부 너무 조용해요. 이 대만 지하철에서는 안에서 대화를 최대한 하면 안 되는 그런 매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대화 안 하잖아요, 사람들. 근데 저기 위에 표시 보이세요? 이 표시 보이세요? 대만 지하철에서는 음식이랑 음료수 아예 불법이에요. 아, 저게 벌금 내는 거예요? 사실 아까 쓰레기통 찾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이 밖에 다 버리고 와야 돼서 법적으로. 한국은 사실 안에서 가끔 김밥도 먹고 그러거든요. 맞아. 벌금이 제법 되네요. 맞아. 그래서 한국분들이 꼭 이게 잘 모르셔서 당황하시는 분 중 하나예요. 아니, 안에서 음료수 먹는 것도 저게 보니까 벌금이 700원에서 1,500원이에요. 1,500원은 얼마야? 6만원인가? 아니, 음료수 먹는데 5,6만원 벌금 낸다. 그래도 이제 약 먹을 때 물 필요한 사람만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아, 그거는 그러네요. 와, 근데 여기도 너무 깨끗해요. 계단에 보통 쓰레기가 있을 텐데 쓰레기가 없어. 아, 안마기계가 있으니까 좋네요. 아, 지하철 타면서 피곤한 사람은 여기서 한번 30엔, 아, 안 그래도 잔돈 있는데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어우, 좋다. 어우, 마사지기도 되게 좋네요. 어우, 시원해. 퇴근할 때 지친 몸으로 지하철 타고 좀 피곤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마사지 7분? 30분이면 한국 사람들 이거 받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뒤에서 마사지 의자로 편안하게 쉬고 계시는데 마사지 의자만큼 편안한 샤파 센서형에서 샤파를 저에게 이거 보내주셨어요. 오, 예쁘다. 也是高帮助系列，这个也很蛮受欢迎。哦，因为整理方式其实。 이게 이번에 받은 소파입니다. 이게. 아, 이게 소파요? 네. 와, 소파 좋다. 아, 이게 편안해요, 소파가. 보통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허리하고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 등받이도 되고 목을 이렇게 딱 감싸 안아줘요. 그러니까 엄청 편하죠. 되게 편하다. 천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애기도 키우고 있고 동물도 있어가지고 네. 스크래치 내성이 있대요. 동물들이 이렇게 스크래치 해도 이게 안 남는 재질. 그리고 방수도 돼가지고 음료수 같은 거 쏟아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오늘 방수도 좋지만 일단 앉아서 누우면 이렇게 편하지 않거든요, 보통? 근데 굉장히 편하다. 당연히. 눈이 갑자기 감기지? 진짜 편하다. 이렇게 편한 소파가 각도나 이런 게 잘 없거든요. 내 체형에는 딱 맞는 그런 소파 같다. 이게 또 이게 손잡이 같은 거 조절해가지고 좀 침대로 쓸 수도 있고. 그래요? 침대처럼 이게 좀 특이한 게 푹신하면서도 쑥 들어가지 않고 딱 잡아주는 재질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이름이 요크라는 소파인데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서 재질도 이제 굉장히 좋은 걸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졸리지 않아? 딱 각도가 맞으니까 눈이 싹 감겨. 진짜 편하다. 교수님 시원하세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시원해. 아, 진짜 머리 잘 썼다. 피곤하고 퇴근할 때 7분 받으면 몸이 쫙 풀릴 것 같아요. 어이 시원해. 아, 난 밖에서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막상 받으면 진짜 시원하네. 어이 시원해.
이건 뭐예요? 여기가 그 유명한 미려도역입니다. 미려도. 엄청 어려워죠. 와. 아, 천장에 진짜 그림이 이렇게 화려한 그림이면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와, 신기하다. 위에 천장에 그림이 묘해요, 다. 아. 저는 제일 놀란 게 사실 다른 뭐 웅장한 것도 그것도 대단하고 광장도 대단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약간 놀란 게 그거예요. 다 인간공학적으로 심플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다. 사람의 삶에 쾌적한 기본 철학을 갖고 디자인도 되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수님 자주 이용하고 싶으시대요? 그럼요. 한번 이용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음에 한번 더 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조금 더 오래 있어 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대만에 또 와보고 싶은 한번 꼭 더 올 거예요. 이번에 처음이죠? 네, 처음인데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도시예요. 다음에 대만 꼭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다행이다. 이번에 좀 마음에 드셨다니까. 아니 진짜 매일매일 배운다? 이번에 처음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 자체하고 거리 자체부터 사람 의식하고 여기 담백한 음식이 훨씬 저한테 맞아서 좋고 그래서 제가 여기 대만 너무 좋아해갖고 와서 살고 싶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대만이 좋은데 단점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레기를 좀 찾아보려고 해도 아까 쓰레기 이 넓은 지하철역에 구석에 먼지는 그거 외에는 못 찾아봤거든요. 언제든지 교수님 여기 대만에 오시면은 여기 대만 분들이 진짜 모든 분들이 환영하실 거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특별한 사람만 환영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외국인들한테 그냥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게 삶 자체가 친절인 것 같아요. 삶 자체가 규칙을 잘 지키고 친절하고 그다음에 이게 인종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느끼거든요. 미국이나 일본 이렇게 다녀보면 인종차별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요. 사실 동남아도 있거든요. 인종차별이 없는 척 하면서 인종차별이 심한데 여기는 그거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짧게 와서 그런가? 그래서 다음에 한번 더 와서 제가 지금 장점만 알고 느꼈던 게 정말 맞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고 싶고 단점이 뭔지도 한번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좀 특이해요.